안녕하세요. 이동복지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캔들 워머를 네킨으로 꾸며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캔들 워머는 총 3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워머의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2회차에서는 네킨으로 꾸미는 시간을 가지고, 3회차에서는 엔틱을 주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캔들 워머가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 두 종류와 스펀지와 붓, 그리고 사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캔들 워머는 우선은 리폼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감을 올릴 곳에 대해서는 사포를 해서 거칠게 만들어서 물감과 실러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사포를 할 때는 사포에 물을 조금 뿌려서 사포를 해주시면 먼지감이 적고요. 아니면 가능하시면 야외에서 사포를 해주세요. 물감은 캔들 워머에 바깥쪽 부분과 그리고 아랫부분에 물감을 칠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를 하실 때는 힘을 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러치를 낸다는 생각으로 사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 부분도 사포를 해주세요. 리폼이나 MDF 반지에 색깔을 입혀서 작업을 할 때는 젯소 또는 다용도 보조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는 다용도 보조제를 사용을 해서 기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약간 반투명인데요.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넓은 면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나 섬세한 부분은 붓을 이용해서 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보조제인 실러를 발라서 잘 말려졌는데요. 실러의 역할은 물감을 착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윗부분에는 약간 노란색의 물감을 칠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서요. 가루로 톡톡톡 두들겨 가면서 물감을 올려주세요.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시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스펀지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노란색을 잘 말려주신 후에 분홍색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스펀지로. 가능하면 한번 칠하시고 말리신 후에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지저분하게 나가는 부분은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작업이 끝나면 붓과 스펀지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캔들 워머의 베이스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2회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